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해서 장마시간 이 구약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설계도가 7대 절기를 통해서 정말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었죠. 하나님 앞에 제단. 제단으로부터 성막, 성막의 구조로 보자면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묵둥에 싣고, 그래서 성소,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는 그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거기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은 말하자면 설계도예요. 도면이에요. 이쪽은 신약은 실체. 그 실체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중생이라고 그러죠. 다 거듭난다. 이거는 십자가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선물 100%로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이게 태어나지는 믿음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성화라는 것은 물론 나의 노력이 100%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칭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 100%지만 이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100%예요. 그러나 우리 노력의 100% 뒤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은혜 100%예요. 나의 노력 100%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100%.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요. 나중에 섞여가지고. 물론 이게 대해서 앞으로는 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성화 과정에는 사실은 감동이 없어요. 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엄청나게 감동이 많이 옵니다. 막 예수 예수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날 가면 이게 쓱 가라앉아가지고 아무 감동 몸이 건조해. 그래서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감정이에요.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는 게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게 깨닫기 시작해. 그때부터 나이들이 들면 그렇죠. 뭐 행복이랑 별거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 아 그거 해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거죠. 생명은 자라나는 거죠. 이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 말하자면 처음에는 생명은 자라나는 것인데 그 연약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자라나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결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 사건이나 어떤 역경이 와야, 고난이 와야 비로소 결단하게 됩니다. 그냥 좋은 말로 결단해라. 결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 힘으로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앉히셨어요. 그냥 강제로다가. 그럼 어쩔 수 없지 좀. 살려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신자된 가장 큰 표가 뭐냐 물으신다면 갈등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멘. 아, 옛날에 내가 가졌던 세상을 향하던 그 욕심, 그게 바로 옛사람, 그사람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사람과 속사람이 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내가 가졌던 세상을 향하던 그 욕심과 그것을 제어하고 거룩한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영혼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새 사람이요 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해서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 생명이 사망을 결코 이기는 것을 봅니다. 아멘. 우리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딱 손을 잡고 딱 땡기는 것을 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까지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인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백해줄까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성품과 인격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다운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